마켓 무버입니다. 기적의 비만 치료제로 불리는 위고비가 국내 시장에 상륙하면서 국내 증시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덴마크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인데요. 이 치료제의 원리는 GLP-1 계열의 약물을 사용해서 호르몬 촉진을 해서 소화를 속도를 늦춰서 포만감을 더 늦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펜 형태로 되어 있는 주사기 하나당 총 4번을 투약해서 일주일에 한 번 투약하며 4주간 이용을 하게 되는데 68주 연속 투약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체중을 14.9%가량 감량해준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원의 공급되는 가격이 총 4회를 이용할 수 있는 그 펜 하나당 37만 2천 원 수준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위고비가 출시될 것이다 라는 이슈는 몇 달 전부터 국내에 노출된 재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에서는 뉴스에 파는 즉 세론의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뉴스에 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위고비가 첫날부터 품귀 현상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위고비의 온라인 주문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각 병원에서 접속량이 또 사이트에 폭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물량을 선점하려는 주문량이 폭주하면서 시작한 지 1시간 반 만에 서버가 다운됐다가 복귀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물량이 부족한 상황인데다가 국내에 도입되는 물량도 부족할 것으로 보여서 가격의 인상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급여 의약품이어서 환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소비자 가격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 소비자 가격이 원래 70만 원대 수준이었는데 100만 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는 예상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수혜주들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블루엠텍이 가장 큰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의약품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기존 비만 치료제였던 싹센다도 유통을 또 담당한 바 있는 회사인데 위고비의 2차 도매 판매도 맡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노엔텍의 경우에도 위고비 생산을 담당했던 CDMO 기업에 원료를 독점 공급한 바 있어서 주목받고 있고요. SLS바이오도 노보노디스크와 품질관리 독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유한양행과 샤페론, 대봉, LS 등이 국내 비만 치료제 개발 업체들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비만 치료제 업체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로서 위고비와는 큰 상관이 없고 또 위고비에는 한국의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수요가 뜨겁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위고비를 뛰어넘는 관련 약품들이 또 발견이 되면서 개발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통 주제로 먼저 좀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위고비가 드디어 한국에 상륙을 했는데 단기 테마일까? 아니면은 이제 시작일까? 이 두 개를 놓고 두 분의 의견을 먼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낼게요. 박수만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매도 관점입니다. 매도 관점. 네. 단기성에 불과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요? 저도 뭐 단기성 테마로 적용될 것 같지만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 단기적으로 부각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세 흐름은 단기적으로 대응하되 이 이슈는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두 분 다 단기로는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단호하게 매도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단기긴 하지만 박성진 파트너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 테마이지만 약간 방산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그러한 테마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들어볼 텐데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네네. 왜 매도라고 하셨을까요? 이미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고 오늘 관련 기업들이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았어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 부분들이 국내로 들어온 부분들은 상당히 좀 큰 이슈이자 지금 이제
뭐 솔드아웃 되었다는 얘기가 이미 좀 나와 있는 흐름들이어서 뭐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은 상당히 좀 매력이 있고 대응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관련 종목들이 이미 먼저 움직였어요. 먼저 약 두 달 정도 전부터 해서 저점을 잡고 상승 추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뭐 내용이 나왔던 부분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지금 뭐 비만 치료제가 또 뭐 당뇨병이라든가 그리고 고혈압에도 좀 긍정적이다. 원래 이제 당뇨병 치료제였어요. 이 부분이. 이게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하던 게 이제 비만 치료제로 바뀐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뇨가 심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무래도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비만 관련된 부분들도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68주 정도 맞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대략 뭐 14.8% 정도, 약 15% 정도 뭐 체중이 감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제품이 지금 이제 국내 들어오면서 가격은 일단 좀 어느 정도 나왔어요. 자, 펜 주사기 한 개당 372,025원입니다. 이건 소비자가 구입하는 가격이 아니고요. 병원과 그리고 약국에 공급하는 가격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진을 붙여야 되겠죠. 마진을 붙이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수요가 좀 많아진다면 뭐 두 배 정도 올라오겠죠. 뭐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은 뭐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냐라고 좀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또 그리고 이런 노브노디스크가 나와주고 또 1911의 잭바운드까지도 들어오지 않을까요? 한국 시장으로.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재밌는 게 이게 바이오라든가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보통 제네릭이라든가 오리지널 제품에 비해서 판매량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부 특정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격을 제가 공급가를 말씀드리죠. 공급가를 기준해서 68주라면 1년 5개월 동안 복용해야 된답니다. 1년 5개월 동안 이걸 계산해보면 대략적으로 2,500만 원이 좀 넘어가요. 1년 5개월 동안 우리가 이 위고비 제품을 이제 구입한다면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분들이 좀 사기에는 가격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로 보게 되자면 아무래도 생각보다 일단 지금 현재 뭐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구입이 상당히 좀 밀리겠죠. 하지만 대중화가 되기 전까지는 대중화가 된다라는 건 뭐 시장 점유율이 10% 이상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관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쪽 수요가 전체 약품 수요에 있어서 대략 한 1에서 2%밖에 안 돼요. 상당히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자면 저는 일시적인 관련 종목들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겠지만 꾸준하게 상승하기에는 부담이 좀 알겠습니다. 있을 것이다. 실적이 그만큼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호 대표님께서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짧게 얘기를 하자면은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트렌드가 되기에는 사실은 약간 역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좀 연결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의견 주셨고요. 박선진 파트너님께서는 왠지 정반대 의견일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 네. 약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당뇨병 증세가 살짝 나타나고 그렇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이제 인슐린이 제대로 이제 분비가 안 되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살도 좀 감량해주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게 먹는 것도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예. 사실 이번 이 위고부의 포인트인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또 핵심이 또 뭐냐면 가격이 뭐 10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하지만 솔직히 다이어트 약들 여러분들도 먹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만 원 순식간에 깨지거든요. 그죠? 그래요? 예.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들은 이제 상당히 좀 다양한 이제 효과가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약품이기 때문에 솔직히 다이어트에 좀 강력하게 어떠한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뭐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보니까 이미 이제 그 줄리파마 코리아가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사이트에서 15일부터 이제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주문 접수를 받았지만 1시간 반 만에 사이트가 먹통이 됐다고 해요. 그 정도로 지금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노보노디스코 코리아가 의료기관당 구매 물량까지 제한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 지속적으로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 관련 종목들은 이 이슈가 좀 불거질 때마다 단기적으로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인기를 끌다 보니까 또 이제 비슷한 이제 새로운 신약들이 계속적으로 뭔가 이제 임상도 하고 개발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관련 종목들도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약바이오가 한참 핫할 때 솔직히 신약은 안 나왔는데 그 암세포 치료제 같은 것도 나오면은 어떻게 됐어요? 항암제 나오면 이슈 나오면 이슈로 그냥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개발 상용화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어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옛날에 그 항암제 관련 이슈로 이제 그 항암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왔던 만큼 이 위고비가 만약에 국내에서 굉장히 핫하게 판매가 된다면 이 관련 치료제를 개발하는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이 약간 체감하는 것도 좀 다르실 것 같아요. 또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당뇨도 있으시다고 하고 네. 또 체중을 감량하고 싶으셨다고 했는데 그래서일까요? 뭐 보는 시선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시장이 커진다라고 본다면은 테마성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도 있겠고요. 반면에 생각보다 뭐 대중성이 없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박수범 대표님의 의견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